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세마치 장단만 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군방타령이죠. 군방타령은 무슨 장단? 자진머리 장단이죠. 네, 자진머리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군방타령은 여기 군방이 군방타령이니까 군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군밤이 들어가요? 군밤. 군밤에 대해서는 없고, 네. 군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연이나 생활 주변의 풍경을 읊은 그런 노래예요. 군밤타령은. 네, 그 이제 후렴 부분에서 얼싸졌네 하졌네 군밤이여 에헤라 생률밤이로구나 이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생활 주변의 풍경을 읊은 그런 노래예요. 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평평 바다에 얼싸 곰밤이 분다 얼싸 좋네 화좋네 곰밤이여 에라 생일밤이로 분다 달도 밝다 달도 밝다 우주강상에 얼싸 저 달이 밝다 얼싸 좋네 자진머리 장단을 했어요. 그러면 릴리리아는 무슨 장단일까요? 국거리 장단이죠. 릴리리아는 국거리 장단. 아, 여기에 보면 청사트렁 불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온다. 산은 첩첩첨봉이여 물은 잔잔백곡이라. 산은 첩첩첨봉이여 이런 거고 이거는 수많은 봉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사절의 창해유수 넓고 아주 큰 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창해유수 넓고 넓은 큰 바다에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릴리야 릴리야 이렇게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릴리리아, 릴리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소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릴리리아, 야, 릴리리아 이렇게 하죠. 릴리리아 이게 아니라 릴리리아.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리리야 이렇게 자 릴리리야 시작 릴리리야 릴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다시 돌아온다
내가 돌아간다 니